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최경수 씨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실내용과 실외용 모자 두 개를 껴쓰고 나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조깅으로 몸을 풀면서 그가 직행하는 곳은 노원역 부근의 스포츠 센터.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새벽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경수 씨의 별채라 해도 될 만큼 그는 이 스포츠 센터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그의 운동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1차로 러닝머신을 1시간 뛴 다음 숨 고를 틈도 없이 곧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이런 운동 때문인지 그의 몸매는 20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최 씨. 아침 운동만 무려 3시간째입니다. 그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매일 이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땀을 빼고 나면 밥 두 공기 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남편을 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운동에 푹 빠졌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매일 그렇게 새벽에 나가십니까? 매일 그래요. 하루도 안 빠져요. 하여튼 정성이야, 정성. 딴 사람은 하기 싫어서 안 할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가니까. 아, 눈 올 때도 나가요? 비 올 때도? 네, 비 올 때도 우산 받고 가요. 그런데 최 씨의 운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계동에서 빌트가 있는 동대문까지 장장 26km를 달려서 출근합니다. 아침 운동까지 하루 운동 시간만 5시간이나 됩니다. 최 씨는 현재 동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이는 신통치 않지만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만족입니다. 지금은 노점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장난감 회사의 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바로 운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아닌 말로 뭐 조금 이렇게 회사에 좀 이렇게 늦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칼날이거든요. 딱 끝나면 딱 와버리죠. 아침 뭐 운동해서 힘없이 그냥 밤낮 직장 와서 힘없이 앉아있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에요. 조금 불만을 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표를 딱 냈죠. 직장을 관두면서 철인 3종에 매진하게 된 최 씨. 그는 221km를 17시간 내에 들어와야 주어지는 철인 칭호도 획득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철인 경기라면 딱 3번 빠졌다는 열혈 철인 최 씨. 그것도 다른 곳과 일정이 겹쳐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지칠 법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훈련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면 처음부터 2등, 3등이에요. 네. 1등이 하나도 없어요. 예, 처음부터 3등이. 자나깨나 그의 목표는 철인 경기 1등. 다 그래요. 저도 2등. 2등. 1등이 없어. 애초부터 뭐 2등, 3등 안 하면 1등 할 욕심이 안 생기는데 그냥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즐기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게 이 세계로 빠져들어가더라고. 1등을 하기 위해 그는 식단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는 저녁을 아예 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영양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양은 모르겠어요. 여기 단백질 같은 거 없는 줄 모르지만은 일반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건 채소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사슴 토끼가 말이 뭐 풀만 먹지 소가 풀만 먹지 그 풀만 먹어도 힘쓰잖아요. 모든 가치의 우선이 운동이다 보니 집안 살림은 늘 뒷전. 돈 버는 일부터 세금 내는 일까지 모든 것을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지 하나도. 아,
관심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몸 관리만 하니까. 밥 잘 먹고 뭔가 자기 몸 관리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조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건 있지만 그건 제가 다 하죠. 철인 경기 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그의 외유도 시작됩니다. 시합도 참가하고 돈도 벌 겸 장만한 것이 바로 이 중고 승합차입니다. 출전을 앞두고 그는 이 차 안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선수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사이클 훈련까지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식구들 미리 살리려면은 똑바른 주장을 가져야지. 나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식구들 다 굶어 죽죠. 게다가 그는 시합이 있는 지역에서 돈벌이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지만 대회 출전비까지 손을 벌릴 수 없어 궁여 지체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시골 오일장입니다. 철인 경기가 없는 달엔 마라톤 경기에도 가끔 출전해 경기 감각을 익힌다는 최 씨. 직업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오직 운동에만 매진하는 그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운동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좀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운동 안 하면 나는 누구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못하게 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극한적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 방금 보신 사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무려 5시간을 운동한다는 건데요. 좀 심하다 싶은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운동을 낙으로 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때로는 부상이라든지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그만두고 싶은데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데요. 이런 현상을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운동 중독, 왜 시작되고 무엇이 위험한지 박건식,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다이어트와 몸짱 열풍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폐단에도 불구 많은 사람들을 운동으로 이끈 매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서진석 씨 역시 몸짱 열풍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운동으로 46인치 하던 허리 사이즈를 32인치까지 무려 14인치를 줄였습니다. 단 7개월여 만에 50kg 이상 살을 뺀 서진석 씨.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잠시, 그의 아버지에게는 요즘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다 당신 아들 참 대단하다고 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뭐 운동하느냐 그 말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느꼈다니까요. 이제는 동동애들도 다 차라리 뭐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진석 씨는 처음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이 좀 무거우니까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걸 하자, 좀 빼자. 이렇게 맨 처음 쳤다가 굉장히 가볍게 했어요. 산책 좀 하고요. 저녁 때 좀 걷고. 근데 초반에 첫 달에 한 4kg가 없어서 딱 빠졌어요. 자신감이 붙은 서 씨는 본격적인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러닝머신. 그런데 그의 강도는 옆에서 본 사람이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얘는 스피드가 9일에서 10일 사이를 놓고 2시간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옆에 보기에도 스피드 같은 게 트레이닝 폭이 한진 교수가 턱 던지면 촥 소리가 나거든요. 딱 받아 떨어져서 촥 떠나고 나는 거예요. 다시 갈아입고 다시 그 정도 될 때 또 뛰는 거예요. 혹독한 운동과 동시에 먹는 것 또한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감량 초기 한때는 하루에 토마토 두 개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 결과 7개월여 만에 무려 50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몸 만들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목표량을 세워놓고 다 채울 때까지 보통 4시간 이상을 웨이트 트레이닝에 할애했습니다. 운동을 1분이라도 더 할 욕심에 집과 학교 앞, 교내 헬스장까지 모두 세 곳에다 회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심지어 수업과 수업 중간에 빈 시간이 나면 무조건 교내 헬스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전업으로 이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일을 할 때 동안 이렇게 시간 충격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전공과도 무관한 운동을 매일 4시간 이상 한다는 자체가 그에게 큰 짐이었지만 쉽사리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운동에 종속된 삶은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걸 운동량 절반만 돼도 몸이 일단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3분의 2쯤 끝나면 정말 낙동이처럼 무겁고 다 끝나고 나면 아 성취 잘했다 다 끝났다 성취감보다 이제 겨우 끝났다. 아, 오늘도 어떻게 하루 넘겼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누우면 오늘 운동을 잘하고 누웠다라고 상쾌한 감이 드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이거 어떻게 하나. 힘들게 운동한 만큼 식단도 엄격히 조절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자신이 직접 싼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의 주식은 근육 발달에 좋다는 닭가슴살과 밥을 대신할 고구마였습니다. 토마토 하나, 고구마 반쪽, 닭가슴살 한 조각이 한 끼 식사의 전부. 그의 운동량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3년 동안 그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있으면 먹고 싶다고. 뭐 밥 같은 거는 거의 안 먹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밥은 지금도 밥 안 먹습니까? 지금 밥 안 먹어요.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했는데 또 찌면 어떡하냐 이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상. 서 씨는 자신의 운동량과 식사량을 통제하기 위해 매일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일지는 식욕 억제와 운동에 대한 남다른 각오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에게 20대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약속 날까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자고요. 일반인들은 약속 데이트 날짜나 이런 거를 적어놓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적어놓고 진짜 빠른 것이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절대 먹을 걸 먹지 말자 없는 아니면 또 뭐가 절대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한두 개 집어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럴병을 대비해 차라리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좀 더 해놓자. 만약 캔커피 하나 혹은 생선 튀김 한 조각이라도 먹는 날엔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동량이 늘면서 늘 피곤했다는 서 씨. 한 번은 운동 중에 잠이 들어 근육이 늘어나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힘들고 괴로워 운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해낸 극약 처방으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요. 약속을 한 2주 후 정도 잡아요. 2주 후, 3주 후, 뭐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가도 안 하게 되잖아요. 좀 한 2, 3주 후에 나갔을 때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차이가 있고 놀라겠죠.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변화가 있으니까 놀라잖아요. 그때 확 놀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보상,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했던 거 보상받는 심리 같은 게 있대요. 과도한 운동과 식사 조절로 계속된 2년여의 시간. 그런 그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졸도 증세. 한 번은 거실에서 쓰러져 베란다 창이 모조리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20초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번 있었는데 아버지 저는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가끔씩 쓰러지는데 정말 이 쓰러질 때마다 자기 스스로 이 체중이 내려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때마다 굉장히 이 운동하는 보람이 있다. 쓰러질 때마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서 씨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엔 허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받기조차 힘든 상태. 그는 휴학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운동을 전만큼 못하게 되자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세가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운동이 과제가 됐잖아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일종의 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은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안 하고 싶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이쪽엔 들고 이쪽은 압박감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신경을 계속 쓰게 되죠. 신경을 많이 쓰니까 나중에 들 거야 알았는데 그 신경, 관회신경만으로 가슴이 탁탁하게 죄우는 증상이 제가 느꼈어요. 한때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했다는 서 씨. 그와 함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무리한 운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퇴행성 디스크였습니다. 제일 안 좋은 운동이 역기 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상체 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허리 주변에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걷는 거나 수영 이런 거 도움이 되시는데 원래 이제 좋아하시는 이거 벤치프레스 같은 거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의 권고에 실형이라도 받은 것처럼 침울해하는 서 씨. 그렇다면 서 씨가 예전에 자주 절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음식 잘 못 섭취하는 거 하고 관계되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안 만해도 칼로리를 많이 쓰게 되니까 혈당이 좀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낮은 혈당 속에서 만약에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량도 줄이고 식사량도 늘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서 씨. 그런데 체지방 측정 후 그의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에 쟀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채소물 재보니까 지방이 많이 늘어있어요? 네, 네. 운동을 소홀히 해 몸매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서 씨. 말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운동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취재한 PD 말로는 정말 빼어난 몸매를 가진 몸짱이라는데 본인은 아직 미흡해하는군요. 대중 매체들이 쏟아내는 몸짱들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운동 중독으로 이끄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금 본 청년은 운동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취재진이 만나본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아예 고통을 외면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김종규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한창인 목동의 한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선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김 씨. 그런데 그는 경기 중에도 계속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팔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틈을 타서 그에게 팔이 아픈데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질근질해서 안 되죠. 아, 매일 쳐요, 매일. 아, 매일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내보고 희한한 사람이래. 아. 이래 팔이 아픈데도 막 밥도 어떤데 밥숟가락도 잘 못 드는 사람이 테니스 치는 거 보면은 예. 테니스는 또 방방 나르거든. 그의 팔 부상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회까지 참가한 것입니다. 며칠 후 김종규 씨가 매일 출근부 도장을 찍는다는 테니스 코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테니스 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기찬 표정에도 불구하고 팔의 통증은 어제보다 더한 듯 팔을 만지는 빈도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김종규 씨. 어쩌면 신에게 어쩌면 문제야 문제. 자 화이팅. 그가 평일 하루 치르는 게임이 7, 8게임. 보통 퇴근 후 서너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일요일엔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테니스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 나면 팔은 어떨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되게 아파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잔을 이 병을 말린 거지. 그러니까는 배고 했대 되나 배고 했대. 들어가지고 이거 제기질 못해. 같이 가는 거지. 서류사고 수능 시험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이제 왼손으로 가지고 많이 따라. 이게 저기라고 하는데. 자꾸 지금 여기 통증이 많이 와. 병원은 그래 스매싱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저녁에 가려고 그러면 저녁에 가려고 그러면 테니스 치고 싶어가지고 밥 한 사람 딱 묶고는 그냥 옷 딱 갈아입고 그냥 무조건 튀나가버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종규 씨. 과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 지장이 있죠. 나는 돈 크게 버릴 욕심은 없어.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지, 그게. 이제 그게 내가 골치 아파. 중독성이 강해. 중독성이 강한 거야, 테니스가. 네. 과약이야, 과약. 과약이라 그래. 네. 여지껏 살면서 진짜 없어지는 뭐에 미쳐본 적이 없었고요. 뭐에 미쳐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마약이야, 마약. 신랑.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코트를 찾는 김종규 씨. 테니스가 마약인 것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안 치는 날에서는 근질근질하지.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물이 있으면은 어떻든 나와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나와. 나와가지고 테니스 못 치면은 또 이제 나오는 사람 있으면은 또 민기를 한 대 한 잔 하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은 물 짜내고 나중에 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간밤에 통증이 심했는지 그가 모처럼 만에 회사 근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좀 쉬면서 그 운동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진대기 전에는 쳐야죠. 그의 팔 부상은 어느 정도일까? 테니스 엘보라고 그래갖고 네. 이 주관절이요,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예. 그 아, 예, 인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단계이신가요? 이 염증 여러 가지 단계일 텐데. 예, 반성화돼갖고 좋지 않아요. 내가 안 치야 되는데 안 칠 수는 없어.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시다 보면은 누적이 나중에는 골관절염 이런 거 생기면 되시나요? 그럼 진짜 못 쳐요. 이제 되게 심하면은 이제 쉬야지. 골관절염에 나중엔 테니스를 아예 못 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들은 김 씨. 그는 치료를 받는 내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에도 변함없이 테니스장에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바야흐로 마라톤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7~8개의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청호 씨도 마라톤 대회의 단골 손님인 셈입니다. 42.195라는 결코 쉽지 않은 코스를 그는 거의 매주 완주합니다. 그런 그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완주는 했지만 다리 통증은 심해 보였습니다. 어이구, 부었네. 이게 왜 부었습니까? 아, 인대를 다친 것 같은데. 인대.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게 좀 만류하시겠습니다.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아, 안 가봤습니다.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갔어요. 경험으로 그냥 치료하는 거. 아, 그래요? 감은 못하게 하죠, 분명히. 아, 그러니까요. 마라톤으로 입은 부상을 마라톤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박 씨. 바로 다음 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또다시 박 씨가 마라톤 대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압박 붕대까지 동여매고 다리 부상에 철저히 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아마 완주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에 찬 말과는 달리 그의 페이스는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의 30km 지점. 인간이 가장 한계를 느낀다는 코스입니다. 압박 붕대도 푼 채 하스로 임시 처방까지 받은 박 씨. 그만두려나 싶었는데 그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압박 붕대를 했더만 혈액이 안 통하니까 아까 오르막에서 쥐가 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자체로 바늘로 치료 좀 하고 여기 올라가서 쥐가 나서 여기가 쥐가 나서 바늘로 찌르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박 붕대를 벗었더니 이게 조금 다리가 많이 시큰거리네. 지난 다리를 바늘로 찔러가며 마침내 완주에 성공한 박 씨. 부상 투혼으로 또 한 번 풀코스 완주 기록을 올렸습니다. 100회 풀코스 완주가 목표인 박청우 씨. 이번이 그의 68번째 완주입니다. 의지의 사나이 박청우 씨의 직업은 공무원. 대회가 끝난 다음 날 그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피곤할 법한데도 박 씨는 자전거로 퇴근을 할 모양이었습니다. 왕복 50km 거리.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가운데 이틀은 자전거, 4일은 10km 달리기, 마지막 하루 일요일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출전한 마라톤 대회를 꼬박꼬박 기록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운동과 밀접한 날씨며 기온, 운동량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박 씨에게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운동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더 어렵다는 자격증을 2시간이나 땄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가족의 별다른 반대 없이 마라톤에 몰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은 어떨까? 직장인들하고 어쩔 수 없는 회식은 하든 하는데 보통 9시 전에 끝나고 2차라는 건 뭐 생각을 안 하죠. 모든 그 가치의 우선이 그렇죠. 어디에 있으십니까? 가치의 우선은 뭐 자기 나이 먹었으니까 자기 몸 아닐까요? 자기 몸 건강한 게 가족한테 제일 큰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는 마라톤으로 건강해졌을까? 어렵게 그를 설득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런 때 좀 아프게 돌리면 아프죠. 불행히도 그의 다리는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아닌데 그렇지 예 그런 때 아프죠. 이럴 때 안쪽이 아프신가요?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다리는 인대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아킬레스 근염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드시면은 퇴행성 변화까지 올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골까지도 나빠질 수가 있어서 무릎을 잘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중 혈압이 치명적일 만큼 높게 나왔습니다. 혈압이 247-130까지 상승해 검사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운동 중 심장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혈압이 빠르게 상승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혈류 같은 데 문제가 생기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왜 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순간 박 씨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보다 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했던 박 씨. 그러나 노화 측정 결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대회가 많은데 그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00번이 되도록은 열심히 나갈 겁니다. 이 건강이 적신호인데도 100번 완주를 채울 때까지 마라톤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네 분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강신욱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운동 중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에 달했고 그중에서 7%는 심각한 운동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분들을 운동 중독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물질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스포츠 마라톤.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마라톤 열풍은 해가 갈수록 뜨거워져 현재 공식 경기에 출전하는 마라톤 인구만도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0, 200km 코스의 울트라 마라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LA 마라톤에서는 한 대회에서 무려 3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일요일에도 경남 합천에서 또 한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숨졌습니다. 뒤늦게 마라톤의 큰 매력을 느꼈다는 허모 씨는 결승점을 통과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원래 좀 건강하지 않으셨던 분? 예, 운동할 사람이 아니지. 갑자기 좋아하셨는가 보네요. 예, 운동을 하다가 마라톤 다 해가 틀어가지고 그만 심정만 떨리가지고 잠든 듯 하는데 이다 보면 처음에 한 30분 정도까지는 자기가 피곤한 걸 많이 느끼거든. 느끼는데 30분 이상이 되면은 쾌감을 느낀단 말이지. 이게 뛰다 보면은 한참 뛰다 보면은 자기가 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눈이 슬 감기고 뭐 뛰면서도 또 이렇게 구름 위로 이렇게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운동 중 강하게 쾌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은 비단 마라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때 심각한 테니스 중독에 빠진 적이 있는 강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에 도착해서 테니스 라켓을 손에 쥐는 순간에 그냥 온몸에서 정말로 뭐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시간, 4시간 막 언제 아프냐는 듯이 그렇게 열심히 막 미쳐서 치다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밤새껏 앓습니다. 이제 강 교수가 경험했다는 뭔가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느낌, 마라토너들이 느끼는 쾌감,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몸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때 뇌하 수체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약 성분과 유사한 호르몬인 베타 인돌핀을 분비합니다. 즉 인체에서 분비되는 자연 마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결국 기분을 들뜨게 만들고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바로 베타엔돌핀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맞들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중독이 되는 현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겠죠. 제작진은 운동을 하면 실제 베타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이라 시약을 구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수소문 끝에 해외에서 시약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마라톤, 헬스, 에어로빅 종목에 대해 베타엔돌핀 분비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각 종목의 지원자들로부터 운동을 하기 전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 하던 대로 자신의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30분과 45분 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운동 전후 채취한 혈액을 비교해봄으로써 베타엔돌핀 분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취된 혈액은 즉시 연구팀에게 인계돼 베타엔돌핀 확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운동 중 베타엔돌핀이 분비되는 것이 사실일까? 마라톤 피 실험자의 경우 베타엔돌핀이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이 되자 급격히 증가했고 45분 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쾌감이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어로빅 피 실험자의 경우는 30분이 되자 베타엔돌핀 수치가 극대화되었고 이후 45분 후에는 다소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헬스클럽에서 이루어지는 근력 강화 운동의 경우에도 베타엔돌핀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0분 이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베타 엔돌핀이 분비돼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조미진 씨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암벽 등반도 비슷해요. 그 극단의 고통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 나온 호르몬이 만나면 우리가 오르가즘 같은 아주 되게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느낌을 한번 접하면 그 느낌을 계속 받기 위해서 더 강한. 왜냐하면 그 내성이 생기거든요. 이 정도에서 못 받아요. 그러면 110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10을 높여야지 또 받게 되고. 여하튼 저는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베타 엔돌핀의 맛에 중독돼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면 결국엔 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가락 관절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50대, 60대 시골에 농사 많이 지으신 분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베타 엔돌핀으로 인한 운동 중독은 과도한 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타 엔돌핀 이외에도 운동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운동과 관련된 동호회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호회는 운동 초보자들에게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올바른 자세 습득을 도와주는 등의 여러 순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는 운동 중독을 유발시키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각 한강 눈치, 올림픽공원, 중랑천, 남산 등 서울의 곳곳에서 단체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동호회 내에서 기록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운동량이 늘고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처음에 전에 풋볼을 4시간 했겠다. 그럼 다음 10분이라도 그걸 땡겨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3시간 반에 들어오면 또 3시간 20분 뛰고 싶고 3시간 20분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나 서브 시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어라 한 거예요. 이 동호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저 같은 이랑 왠지 풀을 뛰지 않은 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회가 사회를 위해서는 다 같이 준비라고 했네요. 나와서 이제 서브3는 동호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진짜 기록이 나왔어요. 2시간 36분. 야, 1등 이거 한번 서브3를 달성한 사람은 동호회 내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서브3 못지않게 각광받는 기록은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 그러나 100회라는 숫자에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상을 풀코스 대회를 참가해 본 적이 없어요. 연습은 그 이상을 해도 시합은 집중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는 참가를 했는데 주위 분위기에 묻어서 가는 이 어떤 지금 현재 한국 마라톤의 어떤 풍토를 보면서 좀 가슴 아픕니다. 예, 황영조 선수. 이 마라톤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1년에 두 번만 완주를 한다는데 100번 완주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들은 1년에 30번 이상을 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내가 운동 중독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래에 지금 나온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느끼면 운동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물론 운동 중독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운동 중독자의 경우 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과 운동이 부딪힐 경우 당연히 운동을 선택합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김 씨 역시 대기업에 다니다가 운동과 직장의 기로에서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운동 때문에 그만뒀어요. 거기에 난 꼭 가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철인 경기에서는 경착력이거든요. 그게 하와이대, 세대, 그게 경착력인데 이런 일반 운동 선수를 치면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했어요. 휴직을 안 받아주고 아직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직을 하고 간 거죠. 외국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 하는 거 우리 식구들은 그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사람 들어보시겠어요? 아, 15명의 마라톤 동호회 회원 중에 가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아, 이거 죽으러 가는 짓을 뭐하러 하냐고. 반장. 그러니까 이거 다 그거,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왜 더운데 왜 뛰고 들어와? 그렇게 빨래거리만 마라톤 뛰고 와가지고는 한 이틀 사고나 낑낑대고 말이야. 그 누가 그 사서 그 고생하라고 그랬다고. 급기야 부부 간의 불화가 심해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저는 이혼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뭐 운동 때문에. 네. 가정하고 운동하고 분리를 했는데 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안 좋아하셨길래 좀 다툼이 많았나 보죠? 그렇죠. 운동하는 이 삼종 자체가 안 좋아하대요. 아, 그래요? 12시쯤에는 추운 날씨 속에 마라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외에 운동 중독의 가장 큰 폐해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동아마라톤에서 결승 200m를 앞두고 쓰러진 김 씨.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죽음 직전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시만 해도 생존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했던 그가 이나마 깨어나준 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상황이? 그때는 이제 못 산다고 했었는데 심장이 멈춰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거든요. 사고 직전까지 김 씨 역시 마라톤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제일 열심히 한다고 했었죠. 클럽에서도 비 오는 날에도 나와서 운동 운동하시고. 마라톤에 입문한 지 6년째라는 김 씨 집에는 각종 메달과 상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뿐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까지 참가할 정도로 일회를 마라토너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마라톤 중독 같았어요. 말도 했죠. 말로 그냥. 추운 날 같은데 하지 말라고. 그날도 되게 추웠잖아요. 저녁에 와갖고 김웅원 씨가 쓰러졌대 이러더라고요. 자기보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자기가 쓰러지고. 김영권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랐던 그 또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을 뻔했습니다. 자기 심장 맨날 튼튼하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는 계셨죠. 막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고혈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심장병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관리가 안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이런 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느 정도셨는지 좀 나옵니까? 당뇨 조절 안 돼 있으셨습니다. 당뇨가 악화되어 심장 마비를 초래했던 것. 당뇨 병력을 가진 그는 마라톤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체력과 질병 등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물론이고 운동 방법까지 디자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운동 처방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자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한 약하고 수술 방법들을 처방을 하듯이 이제 운동 처방사는 몸 상태를 파악해서 체력 상태를 파악해서 본인에 맞는 강도, 어떤 운동의 종류, 뭐 시간이랄지 횟수, 심지어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린다. 대부분의 운동 중독자들은 운동 강도나 운동 양에 치중한 나머지 올바른 자세나 방법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근육질의 몸짱이 되기 위해 하루 4시간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던 서 씨 또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10개만 하면 느낌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걸 자세가 불안전하니까 20개, 30개씩 해야지만 느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의 중요성이 자세가 정확하면 조금만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근육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세가 부정확하니까 그거 올 때까지 계속 하려니까 오버트레이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어떤 운동이든 1시간 30분은 넘지 않아야 하며 운동 중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종목을 바꿔볼 것을 권유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를 봤을 땐 거기는 체육 수업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네 몸을 어떻게 가꿔야 된다, 네 체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충분히 의학적인, 스포츠 과학적인 그런 설명을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대해 죄책감마저 느낀다는 최경수 씨. 운동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최경수 씨 같은 경우 운동 심리 치료사들은 행동 치료를 권합니다. 운동을 그 날마다 하는 사람들을 가령 이틀이나 3일에 걸려서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그 몸의 피곤함이랄지 그런 것을 자기가 느끼는 날마다 했을 때 중독됐을 때 오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갖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제작진은 최경수 씨를 설득해 3일간 스포츠센터 출입을 금지하고 일절 운동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동의를 받아 집안에 CCTV를 설치해 3일 동안 운동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라고까지 했던 최경수 씨. 운동을 끊은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너무 그냥 몸을 막 혹사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을 확실히 혹사시켰어. 무슨 운동을 의무적으로 이 매일같이 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습성을 못 버려갖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 이틀 쉬어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이 한 대학에서 직업별로 약 2천 명의 평균 수명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들 중에 체육인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